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우리 송 PD가 요즘 제일 관심 있어하는 그 미니, 아직도 관심 있나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네. 그런데 그냥 미니를 리뷰하면은 조회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하면 폭망이잖아요. 우리가 여태가 우리 채널에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이었죠? 고3. 그렇죠, 고3. 19살. 더 어린 친구가 나옵니다. 더 어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인가? 이러다 중딩들하고 찍은 거 아니야 이거? 난 못 찍어. 나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이 미니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검은색 랩핑을 해놨는데 이렇게 또 검은색 랩핑을 하니까 또 남자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구나. 또 출연자를 만나보고 우리 또 BMW 미니, 귀염둥이 미니를 타는 이유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몇 살일까요? 몇 살이길래 차를 끌어도 되는 걸까요? 이거 나와도 되는 거야 근데? 에? 한번 맞춰보시죠. 어때? 그 한문철 변호사 같았어요? 일단 만나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연소. 야, 최연소라고 하는데 과연 몇 살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초등학생? 아니죠. 초딩은 아니죠? 네. 야, 초딩은까지는 아니야. 중딩? 아니죠. 아, 중딩은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고딩이란 뜻인데, 잠깐만. 고3이 여태껏 최연소였단 말이야? 고3보다 어리다고? 몇 살인? 저 고2. 고2? 네. 고2? 네. 고등학교 2학년? 네. 고3도 아니고? 네. 수능 준비도 아니고 고2? 이제 한참 함수 배우고? 네. 2차 함수 배우면서? 네. 그런데 차를 끈다고? 공부 그냥 버스 안에서 책 읽어도 모자랄 판에? 네. 그쵸. 아주 그냥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일단은 요 미니를 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요 미니는 일단 여러분 카푸어는 아닐 테고 고2라서 부모님이 이제 사주신 거겠죠? 네, 그쵸. 자, 가장 궁금한 게, 네, 고2면은 보험료 얼마 나와요? 보험료가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00? 네. 이 조그만 미니? 지금 네. 어디 뭐 스포츠카 타요? 아, 송피디 지금 같이 거품 물었다. 거품 물었어. 900만 원? 네. 이야, 진짜. 아니, 내가 스포츠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스포츠카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미니를 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네, 귀엽고, 네, 그리고 좀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서. 아, 재미가 있어요? 네. 고2가 재미를 알아요? 공부의 재미를 알아야지? 운전의 재미를 알아서 뭐 하게? 그리고 귀엽고? 네, 귀엽죠. 아, 귀엽다. 야, 차를 보고 귀엽다고 할 나이라니. 나는 이렇게 그때 한참 고2면은 버스 타면서 어머, 저만 학생 귀엽다.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나는 이제 버스 타가지고 저 앞자리 있는 여학생 귀엽네?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자주 나는 버스 타서 귀엽다고 하는데 창문 쑥 내리고 번호가 뭐야? 이렇게? 아, 맞죠. 요즘 MZ세대는 뭐라 그래요? 딱 창문 열고. 요즘은 고양이 보러 올래? 아, 고양이. 고양이 보러 올래? 네. 야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야타다. 야, 타! 이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 지금 고양이 보러 올래? 네, 맞죠. 약간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서? 네, 귀엽게. 진짜 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로 꼬시더라고. 그쵸. 근데 어디가 그렇게 귀여워요? 일단 생긴 거 자체가 좀. 네. 네, 둥글둥글 하면서. 네.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게 좀 이 눈빛이 알잖아요. 그 서민의 포르쉐 느낌? 네, 맞죠. 서민의 맞죠. 포르쉐 눈깔? 네, 그쵸? 맞죠. 어둠 속에서 이 눈깔 보면은 마치 저 뒤에 911이 달려온다. 네, 맞죠. 하지만, 안녕, 난 미니야. 네. 차에다 고2라고 붙여놔야지. 아. 난리 나잖아. 그러면 완전 관중의 끝을 달리잖아요. 네. 근데 귀엽기는 하네요, 여러분들. 그 검은색 랩핑까지 했네요. 네. 요거는 이렇게 직접 용돈으로? 네, 용돈 모아서. 네. 네, 힘겹게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야, 다른 애들 용돈 모아가지고 지금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이 랩핑을 했어요? 네. 야, 진짜 고2가. 어떻게 또 이런 랩핑까지 또 할 수가 있는지. 근데 네. 얼굴도 살짝 순둥순둥하니 미니랑 너무 잘 어울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해요? 못하죠. 못해요? 네. 어때? 그 미니 앞에서 그 다 포즈 한번 보여줘요. 약간 좀 이런, 좀 이런. 이런 느낌? 네, 이런. 그렇다. 그렇게 이렇게 주차장에 서 있으면서 고양이 보러 갈래? 고양이 보러 갈래? 저기요. 네? 저 혹시 고양이 보러 갈래요? 이놈 새끼야, 나 대학생이야. 나 대학생이, 어린 놈이 자식이. 일단 라면도 줘요? 당연하죠. 탈게요, 오빠. 네, 타겠다. 근데 와, 이 차 끌고, 고2가 이 차 끌고 다니면은 네. 인기 대폭발이겠네. 맞죠.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보다 2살 정도 어려요. 소피디, 딸 좀 잡아줘. 나 좀 도둑놈 아니야? 내가 내 고2한테 도둑놈이라고 해야겠어요? 지금 그 파릇파릇한 지금 사회 세상을 모르는 그거는 만나서 무슨 데이트예요? 평소에는 약간 좀 그래도 편안한 네. 영화관에 가든가 네. 카페 네. 같은 데 가면서 가끔씩은 약간 을왕리나 월미도 그런 응용하고만? 배가 끊겨요? 배가 끊기죠. 배가 끊겨요? 네, 배가 이놈 이 자식 이게 네. 원래 그 나이면 아빠 차 옆에 타가지고 학교 데려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고? 네.
멋있는데? 부럽습니다. 아, 이때는 내가 나보다 나이 차가 거의 제가 두 배 많지만 형이라고 부를게요. 네, 형님. 네. 아, 그래, 요 미니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 야, 이게 우유 쏟았어요? 아, 랩핑을 여긴 안 했구나. 네, 여긴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아, 용돈 다 썼어요? 네, 그쵸. 아, 용돈 다 썼어요? 네. 와, 올블랙으로 다 꾸며놨네, 안쪽을. 그쵸. 근데 이거는 여기 뒷문이 없잖아요, 여기. 네. 그럼 누구 뭐 태우고 이렇게 되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죠? 네. 근데 거의 태울 일 없죠? 태울 일이 조금은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 친구들 10명이면은 요 사이로 업어 들어가서 타겠네, 그죠? 그쵸. 한 10명은 타는 것 같아요. 10명도 탄다고? 네. 뻥까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이거 탈 때. 네.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약간 좀. 반반으로 갈리는데 네. 반은 와 부럽다 하고 반은 모닝이냐 막 아 모닝이냐 네. 그럼 여자친구 되게 좋아하겠네. 아 그쵸. 아 근데 여자친구의 삶을 이게 안 좋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헤어졌어. 여자친구 차 없는 남자 만나겠어요 이제? 안 만나죠. 그죠? 네. 벌써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제 계획입니다. 아. 아, 어릴 때부터 이거 버릇을 잘못 들여놓는 것 같은데? 아, 응. 그리고 보면은 이걸 1월 탈 때 부모님은 또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렇게 크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뭐라고 크게는 안 하시고? 네. 살짝 좀 마인드가 좀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들이네. 아, 네. 그쵸? 잠깐만. 저 좀 구겨질게요. 아, 됐다. 그 제주도에서 탔던 카트 같은데? 얘는 자동 아니네? 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거 전환근으로? 네. 여자친구가 그럼 이거 할 때 힘줄 보면 좀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섹시를 알아! 섹시를 아냐고! 왜 내가 화가 났지? 이런 거 원래 힘줄 딱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도 어리지만 이 도둑들! 아 여기 이런 거 지금 나이 때 친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버튼이랑 이런 거 보면 너무 근데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애들 막 열광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야, 저 이거 키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따로 네. 달았어요. 이야, 귀엽다. 이거 들고 설마 커피숍에 가서 딱 올려놔요? 네, 그쵸. 으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잠깐만. 이게 바디 판타스틱이라고 써있는데? 아, 뭐야, 이거? 방향제예요, 방향제. 방향제라고? 네. 방향제라고 여자친구한테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 뭐야, 이거 아니죠. 바디 판타스틱이라고 했는데? 아. 환상적인 몸? 저희 차에서 또 그런. 아, 판타지. 바디 판타지. 아, 귀엽다. 수동이에요. 아, 수동이에요? 네. 이런 것도 매력 포인트예요? 그쵸, 약간. 와, 트렁크 진짜 좁다. 소피디, 이거 안 되겠는데? 뭐 실컸어요, 여기다가? 뭐 아무것도 못 실켰는데? 그 위에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나? 당근카라고 해. 귀엽다. 네. 고2라고 해서 트렁크에 뭐가 특별한 게 있나. 근데 공부 안 해요? 어떻게 책 하나 없어요? 교과서 하나 없고. 공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꿈이 없어요? 네. 쭈구리 인생입니다, 진짜. 미니의 최대 단점. 이 뒷좌석. 다리 겨우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밖에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타도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아, 네. 그래요? 네. 야, 이거 어떻게 타나?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이거 진짜 옹기종기 앉아 있는 느낌이다. 지금 우리 어디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캠핑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텐데. 아니 어떻게 고2면 18살이면 면허를 못 딸 텐데 네. 지금 불법 운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네. 그 캐나다에 있다가 네. 한 학년을 끌게 돼서 실제 나이는 19살이고 아 네, 학교는 지금 고2고 아 학교는 고2고? 네 실제 나이는 19살? 네, 네. 아 면허 언제 땄어요? 면허는 7월달쯤에 땄어요. 아 7월달에? 네. 아 그럼 친구들이 다 동생이겠네? 그쵸. 아 그럼 학교 짱이에요? 네 그쵸. 오 진짜 아무도 못 건드려? 네. 오 어떻게 그럼 학교 짱이에요? 딱 그 이렇게 복도 가운데 걸으면 홍해같이 갈라져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왜냐면 그 정도의 외모는 아니어서 네. 네 뭐. 아 그럼 여자친구가 고1이겠네. 네 맞습니다. 아 일단 그래도 내 마음이 좀 괜찮아졌다. 아까까지 중3인 줄 알고. 그리고 둘 다 고딩이면 언제 만나요? 저희 학교 끝나고 약간 네. 만나긴 하는데 요즘은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아 시험기간. 아 시험기간이니까. 야 기말고사? 네. 귀엽다. 기말고사에서 데이트를 할 수가 없다니. 아 그 캐나다에 네. 1년 있다 온 거 있잖아요. 네. 아 영어 엄청 잘하겠네.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영어는 또 못합니다. 아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영어가 안 돼요? 아 네. 중국어를 배우러 왔구나 캐나다에. 아 맞습니다. 아 중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네. 그럼 중국어로 한번. 니하오. 한 요 정도만. 그래서 유학을 그냥 막 보내면 안 돼. 근데 미니가 좋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좀 거의 네. 마흔에 가까운 나이다 보니까 네. 제 차로는 이거 안 살 것 같거든요. 너무 작고 막 승차감 막 너무 다다다 이러고요. 그렇죠. 네. 어때요?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 또 가볍다 보니까 이게 가속력이나 그런 게 좀 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더 빠르게 느껴진다. 이 마력대에 이 토크대에 한 이 정도만한 차는 없지 않을까. 고의하고 마력하고 토크를 얘기하고 있다니. 별로인 건 뭐가 있어요? 약간 승차감이 조금 많이 안 좋아. 너무 별로죠? 네. 네, 이거 좀 정말 옛날에 리어카에 엔진 달아놓은 줄 알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승차감. 네. 그리고요? 그리고 좀 너무 작죠, 차는. 아, 작다. 네. 나는 큰데. 네, 그쵸. 차는 작다. 네, 꽉 차요. 꽉 찬다. 네. 10명이 탈 수 있지만. 네, 그쵸. 지금 요 차를 타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거 물어보는 것도 웃기긴 한데. 네. 다음에는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싶어요? 저는 일단 BMW 4 시리즈 아니면 네. C200 쿠페 아니면 약간 좀 그래도 아우디 A5 쿠페? 네, 왜 이렇게 쿠페. 다 쿠페를 좋아해요? 일단 아직 젊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좀 아 중요한 거보단 약간 쿠페 스타일 문티짜? 네, 네 그쵸. 만약에 벤츠들 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네. 벌써부터 거기 이제 고1 여자친구 태우고 이러면은 네. 너무 이제 아 그 못 벗어나겠구나. 더 이상 절대 못 헤어지겠네요. 네 그쵸 그쵸. 정말 벤츠 안 타는 남자 만나겠어요 이제? 아 못 만나죠. 네 그쵸. 지금 미니보다 일단 차 없는 오빠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이제? 맞습니다. 이야 전략 좋은데? 보험료가 아니 벤츠 타고 이러면 엄청날 텐데 네. 알아본 적은 있어요? 네 좀 알아봤었어요. 네 얼마나 나와요? 한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인가요? 네. 이야 오 보여주려고? 오 우와 잠깐 진짜 대박인데 그만 우와 이게 속도는 안 빠른데 되게 빠르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좋은 차들은 빨라도 안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거는 방금 진짜 별로 안 됐는데도 차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아 나 재벌 TV까지 출연했다. 나 카푸어 아니고 모닝 타는 남자 아니다. 그리고 그 A5 그 친구 너도 준비해? 아 친구가 A5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졌네? 네. 여자친구 뺏기는 거 아니야?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오빠 나는 A5 타는 남자 만날 거야. 아 그리고 또 연비가 스포츠 모드를 키면 그냥 기름이 샌다고 볼 수 아 쭉쭉 떨어져요? 네 그냥 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 기름값 같은 거라도 부모님이 잘 내줘요? 네, 본인 용돈으로? 아 부모님이 다 아 기름값은 내주고? 네 그러면 가서 이래 엄마 기름 떨어졌어 네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좀 해요? 그건 아직은 설거지 해야지! 아, 그쵸 해야죠. 이거 중고로 3,000대 주고 샀다 그랬죠? 네네. 야 차는 3,000대인데 보험료가 900만원이야? 뭐야 이거 또 주차하기가 아직은 아 서라운드뷰가 없구나? 네 없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진짜 좋은데 그쵸. 네 그게 없으니까 차의 각도를 알기가 좀 어렵죠? 네. 아 근데 진짜 멋있는 거는 네. 주차할 때 아 저 카메라 보고 왜 딱 주차권 입에 물고 아, 그쵸. 이렇게 하죠. 팔 딱 뒤로 해가지고 아 또 와 멋있다. 아, 오빠 아. 어 소피디 어때 멋있어요? 파나 멋있어요? 억지로 어 뒤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차가 망가져. 만약 이제 어른이 되면은 어떻게 네. 그래도 이제 한 달에 좀 목표 있잖아요. 얼마 정도 좀 벌고 싶어요? 그래도 못해도 한 1,000은 벌고 싶습니다. 아 1,000만 원은? 네. 아직 계획은 없지만. 네 계획은 꿈은. 없지만. 네. 나에게 나중에 자식이 생겨도 이렇게 차를 네. 좀 사줄 것 같아요. 어 네 사줄 것 같아요. 바로 수입차로다가? 어 그거는 요즘 국산차가 요즘 너무 잘 나와서 아, 내 자식에겐 네. 국산차부터? 아 네 아, 일단 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네. 어 그러면은 요거 타고 네. 학교 가요? 가죠. 고2? 네. 교복 입고? 네. 미쳤다. 학교 할 때 이거 타고 오고? 네. 다른 애들 자전거 타고 버스 탈 때? 네 맞습니다. 아, 그때 혹시 학교가 멀어요? 가까워도 타야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도 타야지. 맞습니다. 그럼 딱 내리면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가다가 딱 쳐다보겠네? 네 맞습니다. 창문 딱 열고 네 고양이 키울래? 네. 이렇게 고양이 키울래 하면서 정교생한테 다 한번 해본 거 아니에요? 아 야, 고양이 키울래? 두 번씩은 해봤어요. 아 두 번씩은 해봤어요? 네. 실제 나이는 19살이긴 하지만 고2?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또 벤츠로 바꾸게 되면은 네 언제 바꿀 예정이에요? 2년 뒤에 바꿀 2년 예정이에요. 2년 뒤에?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시험 기간이잖아요. 네. 이런데 지금 나올 시간이 있어요? 아 저는 여유가 있죠. 시간이 넘쳐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아 시험에 연연하지 않아요? 네. 거의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난 시험 기간 기말고사 할 텐데. 지금 아주 중요한 기말고사 할 텐데. 그쵸. 잘 찍길 바랄게요. 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네.